자, 반갑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주님들 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3일 토요일이고 오후 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영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에너빌리티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 추세 파악과 그 다음에 즉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해 왔고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주요 타점, 즉 우리가 월요일 날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움직이면 가장 좋은지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알고 미리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의 제로입니다. 당연히 원전 제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 구조 공시 나왔죠. 이 공시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요거 반드시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알아두시고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너빌리티 재무제표 살펴볼 건데, 재무제표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설명해 드려 볼 거니까 마찬가지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방법, 우리는 9시부터 15시 20분까지 반드시 매도를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타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실시간 대응 방법도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종가 배팅, 에너빌리티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용돈도 벌어 가실 수 있게끔 종목명, 마지막에 영상 맨 끝에 두 종목 설명드리면서, 마찬가지 종가 배팅은 소액으로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많이 보실 수 있게 영상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 공부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출발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지우고요, 이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게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에너빌리티를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간 조정이 들어가죠. 그럼 당연하지만 이 조정 전 고점을 돌파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고점을 저항선으로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지선 같은 흐름이죠. 주가 막 빠지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의미 있게 장대 한봉이 나오는 그 순간, 그러면 이 저점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파악하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가는 유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차트를 막 작도를 하고 막 복잡하게 하는데 지표 추가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트는 최대한 심플하게 보시고요, 그 대신에 조건이 붙죠. 실시간 대응입니다. 타점이 돌파되거나 이탈되면 가격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바꿔줘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주봉 일봉상 타점을 살펴보면요, 주봉은 저항선 이렇게 잡고, 지지선은 당연히 여기죠.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이 고점이 2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은 26,700원입니다. 700원. 그 다음에 저점은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 박스를 만들어주고 장대 양봉 나오기 전 저점 19,200원 정도. 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가격들은 장중 돌파, 장중 이탈이 아니고 반드시 종가상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장중에 23,000원을 뚫었어요. 근데 장 마감에 오호장 들어서 다시 매물 출회가 나와서 23,000원 밑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항선을 뚫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19,200원도 장중에 이탈되다가 종가 때 올라와서 마감되면 얘는 지지선 이탈이 아니에요. 그리고 23,000원 돌파 이탈되면 제가 반드시 실시간으로 타점을 수정해서 대응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서 재료 살펴보고 지분 구조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우선은 그 지분 구조 먼저 설명을 드려보고 공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빌리티 검색을 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자회사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아, 목요일이었나요? 네, 장 끝나고 갑자기 이런 공시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 주주님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 다음에 인적 분할 합병. 네, 중요하죠. 그래서 합병이 되면은, 자, 원래는요, 두산 밑에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가 있었고,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바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합병 이후에는 두산 바켓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죠. 로보틱스 밑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 포괄적 주식 교환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바켓이 일로 가는구나. 근데 에너빌리티가 왜 악재지? 네,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악재임은 불가합니다. 아, 단기적인 악재임에 불과하죠. 결국 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산마켓은 어떤 회사인데 알아야죠. 우선 공시상 사업구조를 보면은 비율이 로보틱스가 1이고 에너빌리티가 0.3입니다. 그래서 로보 10주, 에너빌리티 3주 이렇게 교환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켓이 로보의 자회사로 이전됐죠.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두산마켓은 원래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두산그룹의 캐시카우다. 캐시카우는 뭐냐면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이 바켓을 로보틱스가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보틱스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협동 로봇에 대한 가치는 되게 좋은데 R&D 개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끌어올리고 뭔가 투자를 엄청나게 할 계획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로보가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팔게 되면 에너빌리티가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단계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남은 가치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 수주가 6,400억, 다음에 원자를 뽑은 루마니아 SMR 4,000억, 가스복합 EPC 2.4조. 예, 몰라도 되고요. 그냥 실적이 좋구나, 신규 수주 계속 나오고 있구나. 체코 요거 17일날 다음주다 발표됩니다.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99.9%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체코 말고도 26년 폴란드 원전, 다음에 SMR 주기기 수주가 있다는 겁니다. 수주가 있으면 당연히 실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뉴스케이파워 아시죠? 뉴스케이파워의 지분 투자한 기업이 에너빌리티고, 다음에 뉴스케이파워가 지금 미국 안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진행되면 에너빌리티 자연스럽게 실적이 추가로 알파로 들어가는 거죠. 2조원가량의 주기기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실적이 보장되어 있고, 다음에 체코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등 납품이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인 지분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악재가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주가는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사 몇 개 볼까요? 자, 프랑스 체코 원전 수주 탈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릴 건데, 왜 프랑스가 밀릴 수밖에 없냐 라는 거죠. 밀릴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이 잠시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EDF 프랑스죠. 러시아 로사톰으로부터 기자재를 납품 받는 등 러시아 원자력 사업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는 러시아가 지금 뭐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는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CGN을 보안상의 이유로 2차 경쟁에서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프랑스와 계약을 맺게 되면 당연히 체코도 세계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가 탈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기사입니다. 당연히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요 밑에
최대 100조 자금 투입 진행하는 부분, 다음에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역수출에 대한 기대감 부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분구조 변경으로 약간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나 몰랐다면 알아가셔야 되고, 크게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시죠. 에너빌리티의 실적 정말 나오고 있는가 보셔야죠. 재무제표는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제가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을 드려 볼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실제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액 어때요? 15조, 9조, 10조, 15조, 17조 계속 올해부터 올라가는 부분이죠. 영업이익도 잠깐 적자였다가 바로 회복해주면서 1조대로 접어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당기순이익도 적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그 다음에 흑자 계속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6년도는 당기순이익이 1조대로 접어드네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현금흐름 중에 요거 보시면 돼요. 투자활동 현금흐름, 이게 뭐냐면 기업이 계속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R&D나 연구개발, 다음에 토지, 다음에 지분투자 등등등 하고 있느냐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것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현금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부채비율과 자본유보를 보게 되면은 부채비율이 통상적으로 100%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채비율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이 빚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뜻이고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무적으로 보면은 아, 재무 건전도가 양호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발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요, 재무제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안 보면 몰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봉 봤으니까 우리 월요일날 어떻게 되면 좋느냐 봐야죠. 자, 월요일날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주봉과 마찬가지로 지지선, 저항선을 긋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정 전 고점이 당연하지만 22,350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고 지지선은 어디예요? 반등 전에 장대양봉의 저점 19,70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700원 맞죠? 그리고 금요일날 19,970원까지 이탈됐다가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 설명드렸던 지지선과 저항선 논리입니다. 월요일날 만약에 장중에 19,700원 뚫렸어요. 근데 종가 때 다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마감됩니다. 그럼 얘는 지지선을 이탈한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 저항선도 같은 논리.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17일날 체코 원전 확정 나면 그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께서 나중에 보시죠. 그럼 결국 나는 내일이나 모레 할 수 있는데 그때 안에라도 언제든 주가는 변동성을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얘를 놓치는 거죠. 상승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1%라도 더 벌어야죠. 그렇죠? 주식도 경쟁이에요. 심리 싸움이에요. 남들보다 늦게 하면 나는 돈을 못 버는 거고 손실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제로나 이런 뉴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근데 실시간 대응은 타점을 안 보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도 진심으로 에너빌리티에 대한 진심이고 그다음에 재료 궁금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매도 타점 장중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에너빌리티로 돈을 벌고 싶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제가 입장 방법 띄워놨죠. 이거 보시면서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은요, 현재 구독자님들 230분 넘게 함께하고 있고 입장 비용 없습니다. 저는 절대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 약속드리고요. 밑에 보이는 번호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로 입장 요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장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텔레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요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링크는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보입니다. 아시겠죠? 안내를 받으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입장 문자 보내신 이후에 바로 요 링크 눌러서 들어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나는 텔레그램이 부담스럽고 문자로 자료만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 입장이라 보내지 마시고 입장 문자 요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마찬가지 문자 보다가 어려우면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통방은 항상 열려있다 설명드리고 소통방 안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료 다음에 타점 브리핑 설명드리고 있죠. 다음에 매주 실시간 라이브 라이브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웬만하면 주말에 하고요. 일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날 그 주의 흐름 시장 흐름 다음에 다음 주의 시장 흐름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방법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증시 뭐 세금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어때요? 내가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으면 글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에 대한 팁을 몇 개 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라이브도 참여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가 배팅 제가 유동적으로 드리고 있죠. 매일 나가는 거 아니니까 종목 나갈 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종가 배팅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 정리해 볼게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실시간 방송이 끝나면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녹화 파일도 항상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요 파일만 보셔도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매주 진행하는 부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종가 배팅 종가 배팅도 당연히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 설명드리고요. 뭐 4월 달에 뭐 이런 종목들 네 보이시죠. 그리고 뭐 3월 달도 이런 종목들 다음에 이런 종목들 보이시죠. 그리고 뭐 5월도 다 있죠 여러분들. 뭐 6월도 있고요.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5월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종목 나갈 때마다 따라오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프트업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대원제약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립니다. 아직 매도 신호가 안 나갔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마찬가지 종가 배팅에 대한 모든 신호는 제가 매도 신호까지 전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신호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는 없겠다 설명드리고요.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무조건 보셔야 되고 월요일을 대비하기 위한 영상이니까 반드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언제든지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 정리하면서 저는 내일도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